노원구 상계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도중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시공사 관계자가 만났지만 타협점을 찾진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난 학부모들이 재차 거리로 나섰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과 시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직후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아이들의 건강만큼은 지켜달라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가지고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전압급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설치, 그리고 미세먼지 유입 탓에 폐쇄 조치된 야외 놀이터를 이전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운동장에서 놀 수도 없고 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놀이 시설과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보상.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정식 허가를 받고 철거를 시작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 중 공기청정기 17대와 에어컨 4대만 설치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는 공사 현장 지도에 나서곤 있지만 시설 점검이 전부입니다. 비산먼지 농도 측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비산먼지 쪽은 농도에 대한 뭐 그런 기준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단지 이제 시설에 대한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물을 이렇게 뿌려서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공사장 출입 차량들이 이제 바퀴 세균을 철저해 가지고 그 나갈 때 예정된 철거 마무리 시점은 이달 말. 하지만 대책위 측은 뉴타운 공사가 끝나는 2020년까지 학교 측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울 북부 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 등의 실태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